어, 바지 어디 아니 뭐 너 특허래야지 배를 누르고 들어오노. 저도 민고 형보다 딱 선생님 머리가 이쁘시네요. 김무스 머리 같네. 저다로 지게 끝하자. 어 근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깨끗하지? 원래 이렇게 산다 하겠다. 냄새는 뭔데 이게? 이렇게 모인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잡이야. 저 머리가 너무 머리 어? 어? 이거 뭐지? 어? Eat the world. 어? 샘플이에요? 뭐야? 어, 저희도 주시나요? 아직 샘플밖에 안 나왔다. 요거 새로운 마스코트로 이렇게 지구본에 제 얼굴 넣어가지고 새 디자인을 좀 해봤습니다. 귀엽다. 딱 좋지? 딱 좋아. 딱 좋아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아니 우리 모델은 아. 얼굴 좀 내어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모자처럼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급하게 오너로서 지금 우리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모르시는 분들 있겠지만 크리에이터거든요. 이 사람들도 여기가 이제 개국은 개구리개구리라는 유튜버고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에 있는 맑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소개하는 그리고 요즘은 차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고이라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일상 브이로그를 여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예. 부채널. 아무튼 저 그 이외에도 크리에이터가 좀 많은데 크루식으로 이렇게 그냥 운영하다가 지금은 실제로 소속 크리에이터로 계약을 해서 다 계약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잘 나가는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나마 아니 저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 요 두 명에게 혹시나 뭐 광고나 후원이 필요하시면은 아래 메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재계약 시즌이에요. 이제 샌드박스 소속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샌드박스 계약이 얼마 안 남았고 재계약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사람 일을 모르기 때문에 큰 물건 나온다. 네. FA 시장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좀 심란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또 컴퍼니는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어가지고 직원을 지금 한 명 더 뽑았고 보조 편집자를 그리고 추가로 또 한 명을 더 모집할 예정이고 앞으로 그 크루나 이런 장난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회사로 나아가는 예,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모인 김에 근사한 회식. 오! 인직 첫 회식. 야! 야, 첫 회식인데 날씨가 왜 이러노? 아... 어제까지 진짜 좋았는데. 예, 뭔가 복강 같기도 하고. 자, 맛집. 바닷가 작은 부엌. 아, 진짜요? 어, 이거 가고 싶은데. 어, 스시집이네? 어. 여기 옆에 더 좋은 식당 하나 있거든. 여기 밥 먹으러 가면은. 어디? 아, 게임도 공짜로 할 수 있다. 여기는. 식당인데. 설마. 아. 첫 회식을. PC방 아니죠, 설마? PC방 아니면 카페라 돼 있네, 카페. 아직까지 너희가 회사에 들어와서 귀여운 게 없는데 지금 처음부터 막 오마카세 막 뭐랄라 했나? 아니 뭐 오마카세 아니더라도 그래도 김밥천국이라도 박건바에 들어와서 네. 너희가 이제 레벨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레벨업 PC방. 야 우리 대표님 살아계십니다 아직. 그냥 온 게 아니고 봐봐 우린 팀이잖아. 팀룸. 아 이것까지 계산하고 좋네. 이런 PC방 같은 거 사무실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아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에? 진짜로? 와 1인당 만 원씩. 와 만 원씩. 아 PC방 값 빼고요? 어? 아 피방비는 늘어내야지. 어? 밥 산다 했잖아. 아 야 여기 부대볶음도 맛있겠다. 근데 만 원으로 이거 어떻게 얻어먹노? 조금만 보내줘. 다음에 건담. 아 진짜요? 먹고 싶으면 다 시켜라. 진짜요? 어. 스팸 김치 덮밥이에요. 그 내가 종업원이 아니고 아. 눌리면은 시켜지거든. 아, 와, 그럼 전 돼지 간짜장 덮밥 플러스 계란 후라이 하나는요. 봉빙면, 돈가스 플러스 비빔면. 오케이. 그 토핑으로 김치랑 볶음김치랑 김치랑 뭐? 김치랑 볶음김치. 레알 순살 후라이드 치킨 하나. 민고요. 뭐 먹기만 하라니. 피시방에서 5만원 처음 나왔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씨, 긴장돼서, 씨. 정신 못 차리겠네. 아, 나 지금 안 되면 큰일 난데. 아, 제발. 신의 지역, 제발. 아, 제발. 제발. 오늘 제발. 제발. 그만둬. 아! 마지막 자 이제 아 또 보러 마지막 기회. 아 밥이 안 나온다. 그거 치고는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갑시다 제발 갑시다. 가자 제발 선생님 제발. 우와 우와
부모님 말 떠먹어. 부모님에서 갓 나온 탕텐치 같네. 마음껏 더 먹을 것만 더 시켜. 나 좀 이따 커피 더 시켜. 커피? 응. 나 스타벅스 더 먹게. 야. 짠. 여기는 이제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직원이 여기 또 이렇게 저랑 2년간 함께하고 있는 전참시에 나온 이사님 계시고 다 대학교 적입니다. 대학교 친구고 다 학연입니다. 학연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뽑아가지고 그 한 분 더 계신 분은 지금 복지 차원으로 제가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하면은 이제 가고 싶은 나라를 한 군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기 일본에 지금 여행 가 있고 우린 과자 또 과자 복지 무한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이 이렇게 3명에다가 소속 크리에이터 2명에 지금 벌써 5인 기업인데 사무실이 지금 저기 해가지고 사무실을 좀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을 지금 보러 갈 거고 저 혼자 보기는 좀 그래가지고 같이 보고 오늘 사무실 보러 간 거예요? 내가 지금 한 군데를 보고 왔고 이미. 그리고 내 혼자 결정하려고 하니까 네. 내가 회사 생활 해봤잖아. 네. 직원 크리에이터들의 마음도 중요하거든. 참된 사장이네. 새로운 데 보고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아예 재건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사무실을 좀 큰 데로 옮길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내가 첫 번째 계획하는 거는 다섯 명이니까 컴퓨터 다섯 대 놓고 내가 그것도 알아봤거든. 넥슨 PC방 등록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건 PC방을 사업을 내야 할 수 있더라고. 그럼 내는 건 어때요? 아? 그러고서 저희가 돈 내고 쓴 거죠. 민거에? 네? 사무실 장난이가. 캠핑 PC방 있는 건데 지금 롤러코스터 타이프나. 자, 보여줄게. 네. 자. 오늘은 곽컴퍼니의 사무실을 이전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신 날이세요. 네. 제가 오이 부동산 대표고요. 아, 예, 예. 되게 젊으시네요. 네. 저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골라가고 진짜. 아, 진짜. 저 뭐 다 봤어요. 옛날부터 다 봤고 네. 진짜 팬이어가지고. 혹시 저 닮았다는 소리 들으셨나요? 저요? 저희 예, 진짜 한 번씩 기분이 썩 좋아 보이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 한 네. 번씩. 일단은 뭐 사무실 찾는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뭐 정보나 이런 거 좀 전달 받아가지고 네. 그때 한번 보내드렸던 것처럼. 네네. 네. 우와 다 좋다. 그래서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친구 만난 것 같아. 그럼 길이랑 민고이도 아세요? 아, 알죠. 이거 찐팬 판독기거든요. 아 그치. 길이 민고이 아니야 그러면은. 알죠 알죠. 모른다고 하면은 아니고. 알지 알지. 개골개골 맨날 보고. 길이라고 했는데 개골개골로 아실 거면 아, 그쵸. 진짜 그럼 인정입니다. 네. 아 이제 여기가 네. 제설역. 네. 여기가 꽤 중심 아닌가요? 부천공원이면? 그쵸. 아 근데 오르막길 되네. 고바오 살짝 타지. 살짝이 아닌데요? 야, 터가 좋다 여기가. 네, 지하네요. 네. 이거 있는데? 있어요. 이제 이미 다 해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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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까 차 대는 입구 쪽에 저렇게 바로 들어와지. 아, 주차장 있구나. 네, 이렇게 주차하시고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한번 내려. 네. 와. 이제 밑에서 뭐 물류 작업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괜찮긴 하다. 정말 예뻐 있어. 진짜 층고가 높다 근데. 창고로 쓰기 딱 좋은데? 스튜디오랑? 시도 나쁘지 않고. 월세가 얼마? 대중이 3천에 월세 220이고 관리비가 10이었네. 관리비 20? 25. 25. 25.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여기를 할까요? 한 번에. 아 너무 네. 좋은데요? 근데 여기보다 연남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아요. 여기 저도. 진짜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남이 더 좋아요. 근데 일단은 밑에 창고 겸 스튜디오가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사실은 저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라이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음이 잘 되니까. 그리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 다 돼 있으니까 물류하기도 그러니까. 너무 좋고 살찌기도 좋고. 그럼 또 공원에서 뛰면 되고. 그렇지. 바로 앞이 효창공원이니까 또 족구 한 발이 싹 해주고. 아 그런 건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좀 삶이 다른 것 같은데. 와 여기 그냥 진짜 연남동이네. 그리고 이 동네가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보시는 데가 그래도
컨디션 대비 금액대가 괜찮은 편이에요. 200대가요? 네. 진짜 서울 미쳤구나. 아, 엘베가 없구나. 네. 잠깐, 의류하기 좀 힘들겠는데? 와, 콘크리트 감성. 아, 이거예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유용무드 사무실. 근데 감성만 있는데요, 사실. 아, 진짜? 쓰임새가 좀 그런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놓고 오라니까. 네. 이거 통창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게 뭐죠? 싱크대예요? 싱크대 겸 여기 바가 있거든요. 바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는 좀.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거 저게 와인셀러가 아니고. 이게 뭐야? 와인병 안 들어갑니다. 이쪽하고. 아. 소주 들어, 소주. 소주 셀러 비슷하게. 창 하나 마음에, 창 마음에 든다. 근데 위치가 너무 좋네요, 여기. 오, 기대를 너무 하고 갔나? 이게 뭐야? 여기 전용 테라스 있고. 야, 이거 미쳤네. 여기 미쳤다. 여기가 5천에 220, 관리비 10만원. 볼일 없고. 감성 뒤지는데요? 아, 여기도 쓸 수 있고. 네, 여기 창고 쓰셔도 되고. 잠궈 놨어요, 화장실. 아, 쓸까봐. 근데 올라가는 계단이 뭐 하나밖에 없고. 근데 좀 좁아서 물건 들고 올라가기 좀 그렇고. 아, 그냥 올라갈만 한데? 생각보다. 우와! 이야, CEO 룸. CEO 전용 테라스. 훨씬 좋은데? 내 기준인가? 이렇게 공간 분리되어 있으면 테라스도 있고, 네. 네, 층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 딱 마음에 든다. 예민한 공간인데요. 여기가 제가 좀 원하는 크리에이터 사무실 다운. 여기 2층에서 방송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심지어 이거 인테리어도 안 해도 돼요. 알 이거만 위에다 KWAK랑 대충 다이소에 사서 붙이면 돼. 그럼 각 컴퍼니가 돼요. 테라스 파티에도 좋을 것 같고. 괜찮다. 여기 진짜 괜찮다. 여기가 1등. 와, 되네. 네, 합정이에요? 네, 네, 합정입니다. 합정 좋지. 야, 기이하다 이 건물은. 이런 거 각 컴퍼니였으면 딱 좋겠다. 야, 지하실 냄새 개쩐다. 거의 공사장 냄새 나. 야, 층고 대박인데? 근데 공간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냄새가 좀 나더라고. 화장실 작고. 공간이 괜찮은데 층고도 높고. 와, 이거 택배하기도 좋고. 2000에 175 월세. 175요? 예. 확 좋다, 그러니까. 관리비 5만원. 관리비 5만원? 예. 지하실 냄새만 빼면 딱 좋네요. 여기는 끄박 단독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류회사로는 괜찮은데 작업까지 같이 하기는 좀 금액대 좀 올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300, 350 가면 조금 보기 편해지죠. 오늘은 1번, 3번이 마음에 드는데 1번도 지하잖아요. 그렇죠. 3번이 제일 낫긴 하네요. 제 기준에서는. 3번이 낫긴 한데 직원들과 의견을 좀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네.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4개를 봤거든. 네. 4개를 봤는데 여기서 넷 중에 뭐가 마음에 드냐? 저는 여기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맞죠. 크리에이터 회사로서는 굉장히 감성있고 사무적인 공간에 좀 여기 앞에 테라스 이렇게 크거든.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람도 있고. 잠깐 불필요한 거 봤지? 민거. 아, 네. 일단 앞에서 먹는 부터. 네, 저는 네. 여기 있다.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밥 먹고 일단 사무실로 네. 가자. 네,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직 샘플이긴 한데 이따 썸머가 나왔습니다. 귀엽다. 반팔이에요? 응, 반팔. 이번엔 좀 많이 뽑았어, 디자인을. 오. 긴 미팅을 거쳐서. 오,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번에 새로 미는 그 지구본에 내 얼굴 들어간 이더 월드. 네. 모자예요, 요거. 요거, 요 모자. 티셔츠 디자인 2개. 요렇게. 진짜 귀엽다. 이따 썸머. 아이디어를 냈는데 서핑하는 거면 좋을 것 같은데 피자. 피자 서핑하면서 이렇게 이게 나올 예정입니다. 마스크랑 이게 다 넣고. 아, 이거 기릴 거 맞다. 아, 진짜요? 각 컴퍼니에 그 뭔가 분신을 다 넣어서 한 거다. 그리고 또 이제 햄버거 니 거다. 한 게 미국 여행밖에 없으니까. 미국 햄버거 피자. 이야. 오, 너무 좋다. 여기가 이제 인사동. 알지? 아, 인사동이요? 종로, 광화문. 근처 이쪽에 한번 이제 사무실 몇 개 보기로 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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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이제 오호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잘 아시는. 알죠. 다 네. 많이 보고 있어요. 차박도 본다고. 그러니까 차박.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몇 개 보나요? 오늘 민정 한 4개 되지 지금. 와, 4개 많다. 좋다. 일단은 저희 그 각 컴퍼니 내부적으로는 일단 거기 옥상 1순위이긴 해요. 이 건물이요? 저 건물이요. 호텔인데? 야, 문 미쳤다. 무슨 드라마 나오는 집 같은데. 우와, 이게 뭐야? 집이네요, 진짜. 우와. 진짜 집 너무 큰데? 와, 이거 뭐야? 와, 아니 대표님. 아, 차요. 저희 대표. 오케이. 스카이 내려서. 와, 아니 뷰 보십시오. 우와. 아, 이거 뭐야? 좀 과하게 좋다. 야, 이건 뭐야? 여기 지금 선텐하는 뭐 중전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자쿠지처럼 뭐 요거 수영장도 가능하고 수영장은 여기에 뚫려 있고. 아니 끝이 없냐? 사무실 너무 넓은데? 여기 지금 8천에 400이거든요. 8천에 400, 400이요? 예. 보증금 8천에 월세 400. 네. 관리비 37. 다르네요, 마포랑 나의 느낌이. 마포보다는 조금 더 정리된 느낌. 아. 여기 딱 앉아가지고 한국 와서 오시면 딱 앉아가지고 포토북이 딱 보면 진짜 민고 여기 사무실이라니까. 니는 출퇴근을 하지 않는 그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니 저기 뭐 수영하고 선텐하고 좀 푹 자라고 지금. 근데 400은 조금 세긴 한데. 그치. 니는 CEO니까 안 해. 거리거리가 북촌이라 그런지 다 진짜 한옥이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안 하고 계세요? 저도 사랑해 드릴 수 있는데. 네 말 너무 한 거 너무 음침했다. 아 그래요? 저도 사랑해 드릴 수 있는데. 아이스테루! 이런 느낌이죠. 몰라, 처음. 여기 얼마예요? 여기 지금 2,900에 240. 240.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여기 뭐 완전 골목? 여기 옛날 느낌 나네요? 와, 여기 세련됐네 엄청. 우와, 여기 감성 좋다. 이거지. 야, 뭐예요 이게? 요 두 호실 같이 쓰시는 거예요, 한 침을. 우와. 이건 뭐예요? 이것도 저희 사무실이에요? 옥상 공용이에요. 야, 뭐, 감성 뭐야? 야, 여기 진짜 멋있다, 공간. 여기서 전용으로 쓰지 않을까? 아, 요렇게. 야, 뷰 좋다. 야, 제가 풍수지리상 산에 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느낌 좋은데? 야, 엄청 세련됐다, 느낌이. 아, 요것도 같이 저희 거고. 근데 네, 테라스로 연결이 있고. 아, 테라스 길이 이렇게 또 이어져 있구나. 7,420. 관리비 포함되어 7,420이요? 네. 관리비 포함. 아, 여기 좋다. 오늘 본것 중에 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월세 빼고. 와. 우와. 여기가 꼭대기층이라서 아마 여기서 혼자 쓸것 같아. 아, 우와. 야, 여기 부가 와, 산봐. 산 바로 앞에. 심장이 막 뛰네, 맞아. 니하고 하면 막 살아있는데. 어? 와. 이야. 진짜 저 청와대 사고 있네. 청와대요? 어디요? 어, 맞네. 저 우와. 청와가 있네, 저기. 청와대 딱 보면서 기운이 여기 다 몰려있네. 거기다 바로 뒤에 대하 여자대요. 뭔데? 여자대요. 뭐 미친놈 아니야? 와 이런 놈이. 감성값이 좀 세다 세. 아씨, 진짜 생각보다 많이 비싸구나 진짜. 근데 여기 한남동 가면 두 배예요. 이런 걸 800이에요? 네, 한남동 가면 두 배. 서울은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딱 바로 길 건너면 완전 메인이에요. 큰길 건너면 서촌. 네, 서촌에서 지금 제일 비싼 쪽. 아, 트래픽 제일 많이 나오고. 아, 진짜 감성 있다. 카페도 이런 거 많고. 와. 야, 여긴 조용하다. 어? 정말. 오히려 확 조용한 게 좋잖아요. 그때 확 조용한 데 하나 있었거든. 그 네. 지하실 있잖아. 아. 지하실. 거기는 색이 말이었다. 거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통인데요. 통인데요? 네. 아예 건물 자체가요? 네. 이거 하나 조그만 거 빼고. 와. 와, 씨. 월세 많이 세겠는데요? 여기가 500. 500. 아, 네. 괜찮네. 칼로 대신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400이면 괜찮고 500이면 괜찮나?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냥 약간 400. 서울이니까. 와, 매소 느낌. 연체 매소.
와, 이거 전체 다 쓰는 거예요? 네. 와. 이 잔디도 제 거예요? 지금 여기 뭐 하단도. 그래. 아, 느낌 있다. 야. 흑띠비 걍크드. 아, 그러니까 500이라고 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4억을 보여주시면은.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우와. 화장실. 화장실. 1층 화장실. 변인실로 한 번. 화장실 총 3개예요? 이야, 여기도 화장실 또 있고. 우와, 낭만 뒤지는데요? 와. 이걸. 와. 이야, 더 커. 드디어다. 와. 여기 천장에 고재가 다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살려서. 아, 그러네. 아. 여기 또 화장실이고. 야, 그러니까 통 4억이네 그냥. 그쵸. 근데 콘셉트도 딱 뭔가 PC방하기 좋은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사무실이네 사무실 이거 내가 일한대 계속 이랑 놀아주니까 제가 동네 형인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다 PC방 차려도 되긴 하겠다 진짜 통사옥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면 그것도 붙여도 돼요? 막 저희 뭐 컴퍼니 아, 밖에다가 붙여도 되죠? 와 내 건물이 되네 네 대박이다 근데 근처에 뭐 아무것도 없네요? 아 없어요 그럼 출퇴근 어떻게 해요? 아 출퇴근 근데 대중교통이 좀 멀어요 여기 경복궁역에서 바로 버스 타고 요 앞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마을버스를 한번 타야 돼 아 그게 너무 크다 근데 그게 저희 다 대중교통 러들이어가지고 아니 멀다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출퇴근 내 말고 아 여기 없어요 여기? 어 아, 20분 걸어 아니야 버스 타고 여기 바로 앞이래 마을버스 어떻게 가면 다 갈아타고 오냐 그게 유일한 단점이네 그건 아, 다 물어보고 해야지 그러면 직원들한테 지금 민고 여기가 지금 제일 꽂혀 있는데 여기 진짜 좋긴 하잖아 근데 다 이 집에서 메이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민고 우리 저기 가컴퍼니 재건하는 곳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나 다 괜찮아 나도 솔직히 좋아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 대중교통 때문에 그 연남은 그래도 15분이면 가잖아요 홍대역에서 15분이 내가 볼 때 마지노선이거든 20분 걷는 거는 좀 빡세 야 주차장도 딱 있고 와 뒤에 딱 앞에 바로 산 있고 씨 이야 통사옥 아 너무 예쁘다 여기 간판 하나 딱 달면 딱 예쁘겠다 고민 좀 해보자 왜냐면 출퇴근 해야 되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고민이 너무 되네요 근데 뭐 네. 직원분들 교통만 아니면 뭐 괜찮은데 일단 첫 집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살기 좋은 곳이고 일하기는 나는 가정집이랑 비슷하면 일할 맛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둘째 집도 좀 좁고 둘째는 안 돼 둘째는 네. 그냥 보여주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금액 맞추려고 그러니까 종로에서 200까지는 꿈도 꾸지 말아라고 보여주신 거고 500 근데 500은 너무 센 금액이긴 하고 큰 부담인데 나도 여기서 일하면은 되게 뭔가 더 과컴퍼니를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곳이긴 하지 아니면 여기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연남의 그 2층 집이야 거기를 한번 보여줄까 아니면?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잠깐만요 다들 카페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책 읽고 그러시네 이호님 감옥에 갇혀있다 안나 아니 느낌이 달라요 진짜로 종로랑? 네 일단 바로 앞에 공원 있고 이렇게 아까 종로 보니까 좀 약하긴 하지 공원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건물 지기제 어떤 건데요? 저거 우와 어, 빈? 우와 지기는데? 아, 여기다 와. 우리 아지트 와. 어떤데 민고? 민고 표정 좋네요 뭐, 표정이 확 약간 왜 이렇게 솔직한데 네 아, 근데 읽기가 좀 많이 읽기는 감성이지 감성이 체코제형 옥탑방 힙한 감성 탁 트여있잖아 지금 연남이 눈앞에 와 좋은 것 같아 2층 가볼래? 무난하게 이게 무난하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독채를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걸 보다 지금 약간 눈이 높아졌어 반값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다 털을 저는 그 바위에서 나오는 기운이 엄청 좋았어가지고 근데 그게 내한테 맞냐 안 맞냐 중요하거든 아, 그럼 점을 한번 볼까 해 아 괜찮네요 내가 그래서 예약을 해놨다 왜? 저기 강남에 1년에 한 번 예약할 수 있는 정말 용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저 사무실 온게 됐는데 그분이 사무실 전문이거든 아 비니가 다 계획이 있구나 물어보자 돈 버는 때가 있다 안녕하세요 안에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야 기운이 있지. 이제 꽤 유명한 기업에서 또 사무실 구할 때 여기 들린 것 같아요. 기운 빠졌다. 그러니까 저 나이 저 사람이 언제 나이에 이렇게 되고 이거를 다 알려줘. 와 진짜로. 어 다 줄을 보고. 나도 이거 진짜 힘들게 아픈데. 와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이 머리 아픔이 없어질 것 같아. 지금 사무실을 30km 갔을 걸 진짜. 위로 벗어져. 기운 빠졌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 지난번에 보고 싶었는데 제 건 안 봐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긴 했고. 네, 네. 제 사주랑 그다음 여기 저 그거 좀 사업 전문이잖아요. 아, 네. 제가 지금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무실을 골라야 되거든요. 아, 어디에 할지를 일단 모르겠고. 네. 어디를 하면 좋을 저랑 잘 맞을지. 네. 사무실이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92년 2월 2일이요. 시간은요? 아침 10시 반입니다. 양력 말씀하신 거죠? 네. 뭐? 일단 위에 그림 보시면 위에가 나이고 아래가 연도인데요. 네. 위에 거 나이 보시면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는 한 4등분 정도로 나뉘어 있으세요. 아, 네. 네, 그래서 29살까지가 최저분이고 19살은 남에게 당한 거나 남한테 낚인다 뭐 이런 건데 별로 안 좋은 때죠. 주로 이런 구간들이 29살 넘어오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29살 이후로 2022년부터 상승운 스타트세요. 아 이제 상승운이에요 저부로? 네. 이 경우는 이제 망하는 게 끝났어요. 아 이미 다 망했어요 제가 삶이? 예. 그러니까 망한 구간이 아까 다 끝났어요. 좀 많이 망하긴 했어요 제가. 예. 바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쫄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이 사주 특성이 짝수년이 좋고 홀수년이 나쁘고 봄, 여름이 좋고 가을, 세모, 겨울, 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 진짜 맞아. 예. 그래서 홀수년도 겨울이 완전 우와. 나만 하는 나쁜 게 있어요. 예. 항상 저만 나빴어요. 예. 저만 겨울 되면은 항상 예. 뭐가 다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반대로 이거를 좋은 구간으로 머리를 쓰면 2월, 3월, 6월, 8월에 뭔가를 스타트하는 게 좋으세요. 아 이번 연에는 이거저거 돈을 던져본다고요. 내년에는 그 중에 밀어붙일 게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1차 공개 결과가 25년 8월 달 정도 되면 다 확정이 돼요. 전형적인 한 직업을 한다고 치고 알고 보면은 약간 투잡이나 쓰리를 원래 하는 게 정상사지 구조세요. 궁금한 게 그러면 운이 지금보다 좋다는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네. 지금도 이미 너무 과분할 정도로 성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 사주가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아...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시대를 탄 거예요. 근데 아... 자기가 몰랐어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사무실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솔직히 지금은 어차피 이 자리는 바뀔 거라서. 아 지금 들어가는 데는요? 그러니까 박수진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말씀드리면 나는 여기서 5명에서 일단 7명 늘어나니까 사무실 40평짜리만 구하면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2년 딱 넘으면 이게 딱 2배에서 3배로 딱 뛰어요. 지금도 제가 5명 7명이라 말을 안 했는데 딱 아시네. 네, 네. 이 정도 운이 되면 딱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아...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인원이 늘어나거나 지역을 바꾸는 게 필수로 100% 따라오시겠어요. 100% 아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 뭐 월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그냥 거쳐가는 거구나. 결혼 운은 어때요? 네, 여자 내용이 네. 49, 59살의 여자 운이세요. 아, 49살에 결혼해요, 저? 네, 네. 지금 그냥 늦게 있으시다가 50세 되면 100% 좋은 여자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한 번 또 바꿔야 되거든요. 아, 앞에 가서 발생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미 이번 년부터 자영업자 확정이세요. 그래서 이번 년 기점으로 해서 원래 26살부터 준비를 고민을 했는데 이번 년 기점으로 36살 넘어가시면 업종 확정됩니다. 애석하게도 정상 여자원은 40명 56살이 있고요. 또 제일 비슷하네요. 최근에 좀 차였어요. 예. 야 걱정된다 이거. 얘는 진짜 걱정돼. 지금 누구랑 같이 하시는 분이나 함께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희 이렇게 하는 분이요? 예, 다른 분하고 옆에서 함께 하는 경우. 이 사주의 핵심이 뭐냐면 여자 맞벌이 시키는 사주예요. 아 진짜요? 그 여자 맞벌이 시키고 이제 몸수 모르고 애보고 기다리는 다시 말하면 이 사주의 특징이 남 덕보는 사주라는 거고요. 훌륭하신 여자분이 잘 잡아서 일을 잘 시키시면 좋은 선택이라고 일을 시켜 살면서 버스 사주 처음 본다. 버스 사주 사주대로 잘 가고 있네 세 명 다.
그럼 얘만 여자분이 좋구나. 그분은 여자분이 다 40대. 그러니까 이런 얼굴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앞으로 가능성이 셋 다 너무 좋으신 때 오셔가지고 네. 그럼 이렇게 안 맞으면 이렇게 같이 안 놀아요. 아 사주가 잘 맞구나. 운 맞는 사람끼리 원래 친구예요. 아 용환이요? 아 용환이 네 좋게 나왔다고 용한 게 아니다. 민고 네? 그 요건 재미로 본 거다. 아니 대충 하라냐? 아니 아니 그냥 재미로 방을 어떻게 볼까 고민하다가 온 거고 숙소는 그러면 아 숙소란다. 사무실은 그러면 뒤 사옥을 물어보고 지하철 통근 괜찮겠냐 물어보고 새로운 직원한테 정하는 걸로 하고 아. 사무실은 둘 중 아무데나 해도 될 것 같다. 결론은 내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사무실은 이렇게 저렇게 제가 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또 이제 이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영상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썰. 썰.